안녕하세요, 푹덕입니다. 오늘은 오리가미 클래스 아니면 종이 접기 클래스 2를 할 건데, 일단 1을 안 보셨다면 보러 가세요. 1은 요 변신하는 꽃 또는 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번에도 똑같이 초간단,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뭔가 쉽다. 그런 거를 만들어 볼 건데, 요번엔 표창을 만들 겁니다. 변신 표창이요. 일단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7개를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총 8개가 필요해서 마지막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할게요. 네, 저는 이쪽을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중간으로 이쪽으로 샌드위치 됐죠? 그러면 다시 펴요. 이번에는 요 옆쪽으로 샌드위치 충분히 접고 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콜릿 다시 피세요. 그리고 이렇게 초콜릿까지 했으면 이렇게 이쪽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것도 접어주세요. 다 접었으면 이렇게 반으로 접으세요. 다시 피세요. 여기 보시면 아주 큰 샌드위치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여기 샌드위치를 막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앞으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보여요? 요 길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딱 그럼 표창 한 피스가 완성인데 이거를 일단 7번 더 반복하세요. 8개가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조립을 할 시간인데 이렇게 요 모양으로 그 다음에 요 모양으로 끼세요. 그러면은 이쪽이 남잖아요, 이 뾰족한 게. 그걸 또 끼세요. 그 다음에 보이시죠? 이거 움직이는 거.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거. 요큰 쪽이죠? 큰 쪽으로 넣어야 돼요. 큰 쪽을 딱 이렇게. 그럼 여기도 남네. 그러면 어째요? 넣어줘야죠. 넣어주고 다시 올라와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거는 많이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올라오세요. 또 이렇게 벌리고 하나, 둘, 올려주세요. 눌러주시고, 여기도. 그 다음에 올리고, 하나, 둘, 접고, 올라오세요. 너무 세게 하면 이게 다시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이렇게 펼치고, 하나, 둘, 안으로. 그럼 마지막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요거를 이렇게 껴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 조립되어 있는 노랑이를 여기 사이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요 색깔을 여기 보이시죠? 요거 안으로 하나, 둘. 그건 끝났어요, 일단.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색깔로 틈이 있잖아요. 요 노란색 사이로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둘. 올라오세요. 아,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지시면 너무 많이 뭐 건드리면 다 부러질 수 있어가지고 조심하고 그냥 침착하게 다시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올리고 올리면 끝! 근데 이게 표창 같지 않죠? 그럼 변신을 시작해봐야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넣어주시면 1단 표창 완성. 또더 원하시죠? 당연히. 그러면 2단 표창 완성.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잠깐만요. 이게 풀려가지고 그랬네. 이렇게 풀리면은 잘안될수 있으니까 뒤에서 부시고 넣어주세요. 이게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살살 안 하시면은 이게 잘 부러져서 이렇게. 이게 초반장 최고 마지막 단계 표창인데 어떠시나요? 예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이게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다 밀어넣고 다른 쪽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표창도 되고 좀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거를 풀어줄 시간. 아유, 되게 많이 빠져서. 근데 테이프질을 못하잖아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면 3단 표창이 다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빼시면 서서히 돌아가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마지막 변화로 됩니다. 오늘은 표창 만들기를 제가 해봤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 이게 빠질 수 있어서 좀 걸리적거리기 해도 재밌잖아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오리가미 클래스로 돌아오고,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